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멋쟁이 딱정벌레인데요. 이 딱정벌레는 자연 속에서 육식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기압을 받게 되면 엉덩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액체를 뿜어내는데요, 제가 여기 보이시는 사진에 있는 개체들을 채집을 하다가 예전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왜 그럴까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엉덩이에서 내뿜는 액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만나서 만질 때에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얼굴이나 눈에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멀리서 안 만지시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되게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친구들은 직접 집에서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을 보이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보러 가시죠. 여기 있는 개체들인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야행성이라 지금 낮이라 그런지 잠을 자고 있어요. 먹이를 줘볼 건데 색깔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저게 여기 보이시는 사진 애들은 지금 강원도나 다른 타 지역의 지방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고요, 이 친구들은 경기도권에서 채집된 개체들이에요. 색깔을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이쁘죠. 색깔이 진짜 이뻐요. 한번 밥을 줘보도록 할 건데, 배고프면은 서로 잡아먹기도 한대요. 육식성이라 그런지 되게 가만히 있네요. 원래 진짜 달리기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아까 1층, 2층, 3층 제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1층은 바로 미러미였고요, 그리고 2차는 귀뚜라미, 그리고 3차는 지렁이인데요, 자연에서는 지렁이를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지렁이를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1차로는 먹이를 미러미를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배고픈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하나씩 입에 조금씩 물려줘 볼게요. 미러미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자 입에 대주면요, 오, 자 보세요, 바로 받아먹죠 이 친구가. 자, 그리고 다른 친구도 한번 줘볼게요. 자, 너도 먹어봐. 오, 진짜 잘 받아먹죠. 자,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한번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네, 좀 아쉬운 게 귀뚜라미를 살아있는 걸 주면 안 되고요, 죽여서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주면 다 잘 먹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렁이도 한번 줘볼게요. 하, 도망간다. 놀랐어. 오, 먹는다, 먹는다. 오, 오, 오. 오, 바로 생명이 왔는데? 어? 근데 바로 놔두고 도망가네.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작년에 채집했을 때 이렇게 주니까 이런 식으로 지렁이를 막 서로 먹겠다고 줄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먹다 마네요. 원래 지렁이가 자연 속에서 주식이 지렁이에요. 자, 먹이를 풀어 놓도록 할게요. 짠, 야 먹어봐. 오, 싸운다 싸운다, 얘네 싸운다. 제가 사육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먹이를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육장 안에 코코피트나 톱밥을 깔고 잠잘 수 있는 은신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요, 얘는 야행성이고 육식성이기 때문에 항상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살아있는 걸 넣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러미를 반을 잘라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사슴벌레가 먹는 수액터에서도 발견이 되곤 하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젤리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애들한테 수분 보충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도 많고 하니까 젤리를 몇 개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할 거고요, 나중에 산란을 받거나 짝짓기를 하는 거, 뭐 암수 구분을 하는 방법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